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말을 해야겠다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제 그림을 보는 관객들한테 감정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양학과를 나왔는데 그 동양어를 이제 대학을 가서 처음 접해봤어요. 근데 먹이라는 것 자체가 얇은 종이에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주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은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퍼져나가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의 삶? 이런 거? 좀 자유롭게? 먹이라는 것 자체가 종이에 떨어졌을 때좀 자유롭게? 하지만 내가 조금은 제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평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먹의 느낌이 참 좋아서 이렇게 먹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빗을 LED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림 그릴 때 항상 제일 중요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주고 싶었구나 그런 거를 전달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그게 가장 우선시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잘때한 오후 4시쯤 제 방에서 들어오는 빛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여유를 그런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느꼈으면 다른 사람들도 언제 한 번쯤은 낮잠을 자면서 이 햇살이 되게 따뜻하고 내가 지금 여유롭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바쁘고 이래서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는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올해가 돼서 처음으로 했던 여유빛 3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특히나 그 작품이 되게 애착이 가는 이유는 먹을 좀더 따뜻하게 표현이 된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유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게 된것 같아서, 그게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되게 여기 되게 여유롭다, 되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장소를 찍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내부를 찍기보다는 좀 외관을 좀 찍는 편인데 그 찍어서 이제 제 작품으로 이제 사진을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 이제 느낌은 이제 거기에 제가 그리면서 더해지는 거고 근데 제가 외관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안에보다는 외관에서부터 풍겨오는 그런 냄새랄까?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외관에서부터 느꼈을 때 작품도 되게 밖에서 지켜보는 관객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판화를 할때 원래 보통 사람 그 판화 작가분들이나 판화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그려서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계산돼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판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서인지 그냥 진짜 생활을 갔다가 그냥 프레스 기기로 넣어서 찍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생화까지 준비하는 게 저의 몫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품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할 때도 즐거우니까
이게 나오면은 재밌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재밌으면 관객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 중에 저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감정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풀어내고 그렇게 저는 좀 다른 사람보다 그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작가라는 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